수직의 논문 세 편 중에서 첫 번째 여기가 바로 문제예요. 이제 유지 논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김명칭과 지도 교수인 이제 전승규 교수가 이제 공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절 대상 최종 논문은 조선일보, 전자신문 같은 이제 기사. 그 다음에 김필승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나순버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그 다음에 이한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등을 총 118개 문장 중에서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고쳤습니다. 이게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기사, 그 다음에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그 다음에 여기도 김필승의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그대로 베끼고, 여기는 이제 나스모시우 스포츠 산업경영학회지에 쓴 걸 그대로 베끼고, 이런 마찬가지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김필승 논문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 타임즈 시민 기사를 비롯한 세계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는 한 개 학회지 논문과 두 개의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와 이제 석사 논문 하나 됐죠. 그래서 총 118개 중에서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40%가 넘었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박수지 논문. 이제 관상공학이죠. 그래서 애니터를 이용한 바이블용 컨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건, 여기서 단독 이름으로, 학교에 제시했습니다. 표절 대상은 호남대학교 김비태 교수 문화산업이라는 강의록을 그대로, 다음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관상공학이라는 블로그, 그리고 좋은 디자인, 그 CPM 사업 제안서를 뵙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가장 힘적인 내용인 남녀 전공합 예가 출처기 없이 개인 블로그에서 복사하여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기태 호남대 교수의 문화산업 강의록을 그대로 베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공학이라는 데에서 남녀 좋은 공학위에 대한 걸 그대로 베꼈죠. 정말 논문에, 학술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디자인에서 들어간 CPM 사업 제안서를 복사하여 이제 베꼈는데요. 애니타. 마지막 세 번째, 학술 논문. 이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이셉트 픽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 그건 뭐, 여러 군데서 아주 걸고 뵙겨왔습니다. 가장 많이 웃긴 게, 제목도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진의 한국의대학교 수학의 논문. 그대로 뵙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성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국민일보 등 실적 밖에 없이 전부 뵙겼죠. 그래서 김용진은 한국의대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심지어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래서 김용진이 작성한 부분과 김용진이 석사학위 논문에 작성한 부분의 사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표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김용진은 이제 석사논문 석사학위 논문인데 앱스트랙트는 그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수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IT 강국, 신검명함이라는 글, 마찬가지, 이것도 김영기는, 한국외대 석사 논문, 그 다음에 김병수 전문의 석학위 논문, 김영기 석사 논문 제일 많이 뵙겠다고 그랬죠.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그래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학술 논문과 신문카드 컬럼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했으며 특히 김영기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두 개의 논문을 찾기 참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위 논문과 두 개의 학술 논문 중에서 수첩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해 짜게 했다. 특히 연구 결과까지 복사하여 질 정도로 이건 매우 심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입니다. 이는 바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탈취한 것입니다.